이광재가 다시 한번 그러나 외곽으로입니다. 김현호가 뜹니다. 김현호의 속점 치고 나옵니다. 길마 원핸드 슬랩 외곽에서 접근 최승호 빠른 패스 이광재 어시스트 또 한 번 길만의 덩크 줄 곳을 찾습니다. 다음 패스가 끊겼습니다. 김태웅이 스틸 그리고 두 명의 빅맨이 뜹니다. 올라갑니다. 유노야 경기 전에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공 잡지 못하는 최진 아 살렸습니다. 설령이 살렸고 버저와 함께 최진수의 득점. 지금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었는데 득점을 올렸습니다. 박지훈 포스터가 나와서 석점을 뿌립니다. 들어가요. 정면 패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루이스 먼저리 석점 제컨 루이스 지금 퍼트샷이었고 DBSB가 만만치 않았는데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우정에게 이우정의 석점이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김태호 조정 적극적인 선수입니다. 김태호 최진수가 열렸어요. 바로 동점으로 끌고 가는 최진수 스크린 루이스가 킥킥으로 가서 마커스 포스터 인바운드 패스 골밑 한 손 쓰러졌어요. 그러나 한정원의 득점 장문호가 공 잡고 있습니다. 아 스틸이에요. 김태웅의 스틸 김태웅의 레이업 다섯 점 차 루이스 속점 깨끗합니다. 루이스 안쪽으로 볼 연결 최진수 스피드를 내면서 득점 1분 40여 초 박상호의 뒤에 쓰러서 시간 없습니다. 아쪽 그러나 다시 외곽에서 허일령 공격 시간 다 돼갑니다. 박상호의 속점 김현호가 따라다닙니다. 정면 최진수가 열렸고 속점 반칙 없고요. 박상호가 반대쪽으로 건네줍니다. 허일령의 속점 스크린 길먼 외곽 속점 뿌립니다. 들어갔어 51-50 역전팀의 승리 마커스 포스터 지금도 팀의 포스터에서 공을 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제치면서요. 포스터 외곽 킬남 또 하나의 석점슛 두 개의 석점슛으로 30점을 돌파합니다. 윤호영이 다가와서 공 다시 이어봤습니다. 브럭점프슛 두 점 김현호 골밑 덩크 포효하는 마커스 포스터 킬만의 덩크 빠르게 골밑 두 점 최진수 점수 그리고 인정되면서 3쿼터 끝납니다. 최진수 루이스가 숨어서 속점을 뽑습니다. 스피드를 냅니다. 윤호영 코너 김태홍 속점 최승욱 외곽에 최진수 또 한 번 이번엔 들어갔어요. 최진수의 속점 허일령 다시 따냈고 또 한 번 던집니다. 그대로 골밑 올라가지 못해요. 블락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루이스 루이스 스텝백 석점 안 들어갑니다. 최성모 돌파해서 슛은 킬머니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40득점 경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89-74 최종 점수 89-74로 원주 DB가 오리온과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패를 끊고 이제 단독 9위가 됐습니다.